춘천시 교통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과징금을 체납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쟁점입니다. 교부 결정을 뭘로 하냐면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단체든지 보조금을 받아가려고 그러면은 체납 여부 확인서들을 지금 다 띕니다. 이러한 조례를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억이 보조금이 지급된 거에 대해서 이에 대해 춘천시는 보조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과징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보조금 집행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보조금은 즉각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춘천시는 버스 회사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데다 보조금 환수 규정에 어긋난 점이 없다며 환수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 취소나 환수의 경우에는 운수업체에서 거짓이나 이런 좀 잘못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지 지금 가능한 상황이죠. 보조금을 잘못 거짓으로 사용한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보조금 부당 지급 논란을 막기 위한 방안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춘천시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미온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이 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라고 왜 어차피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강제성을 갖고 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를 갖고서는 또 거기에다 잣대를 들이댄다는 저는 거기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조례 내용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단체 보조금 지급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 모호한 점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시의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영제와 관련해 시민과 전문가 등과의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혈세 수십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춘천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지급 문제. 춘천시가 후속 대책에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